敬上，点得动，点得动。Sekarang kita di Lombok, Lombok Mataram, seluruh Pulau Gili. Kita menginap satu hari di Mataram. Lombok. 지역마다 유명 음식들이 다 있잖아. 한국처럼 한국에도 그렇듯이 이 롬북에서는 아얌 탈리멍이라고 닭을 매콤하게 구운 그 요리가 엄청 유명하대. 또 우리 어머니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? 아 이제 매운 거 이제 여한도 없이 먹었어. 뭐 오늘 먹는 건 아마 우리가 먹은 그 미세탄 악마의 면 이 정도로 맵진 않을 거야. 나도 안 먹어봤지만 아마 매콤한 정도지 않을까. 그래서 길리 섬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롬북의 유명한 음식 아얌 탈리왕을 먹어보는 걸로. 맛게 된 날이니 아얌 탈리왕. 메뉴가 이렇게 있어. 가게 얼마만 할지는 모르겠는데 두 마리 시킬까 그냥? 이 아얌 탈리왕 중에서 맛을 정할 수 있어. 고통맛, 매운맛, 그리고 매콤 달달한 맛, 구운 거, 뭐 튀긴 거 이렇게. 달달이랑 매운 거? 배가 안 고프다고 말하고 채 20분을 지나지 않아서 배고프다. 그래도 오늘은 다른 때보다 배가 많이 안 고픈 상태에서. 그래도 닭은 한 마리씩 뜯어야지. 닭이 얼마나 할까? 조금해 분명히. 우리가 막 의욕만 앞섰지 막상 먹으면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많이 먹어. 아닌데요? 마카시. 오늘은 에스티르그로 애쨔. 달달하구만. 생수도 먹었어. 한 잔에 시원하게. 시원하게. 짠. 기대된다. 또 오늘은 또 어떤 닭이 나와가지고 엄마를 또 짱 놀래게 해줄지. 아우 뾰로롱 요런 맛일까 또. 요런 맛일까. 정신이 몽롱하고 편히 다졌다 그랬어. 음식은 다 맛있어. 음식은 다 맛있는데 매운맛에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. 그렇게 다른 나라 여행할 때는 매운 고추 먹고 싶다 하더니 여기서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매운 고추가 먹고 싶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. 인도네시아는 살아도 살 것 같아. 유럽 갔을 때는 아마 진짜 막 집 생각이 너무 간절했거든. 음식도 막 맛도 없었는데 여기는 진짜 적응 기간이 필요 없어. 그냥 막 삶을 살 것 같아. 인도네시아를 좋아하게 됐고. 이제 엄마도 인도네시아 홍보대사 됐나? 나는 내 친구들이 여름휴가 뭐 어디로 갈까 하면 무조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러거든? 엄마도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. 응. 와, 나 자기야? 이미 예쁘다. 아. 네, 아, 예. 괜히 걱정했네. 이거는 뭐 닭 한 마리라고 하기 이거 한 세 마리도 먹겠다 이 정도면. 삥아리 새끼. 머리도 있어. 어? 머리도 있어. 이니 아얌 바카 탈리왕 나 다쁘다. 와 이것도 얼굴 얼굴이 있다고. 이니 아얌 바카 탈리왕 양 마니. 그렇다면 먹어볼까? 닭은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지. 자 레몬을 뿌리고. 어, 매워 보인다 이거. 좀 그렇다 그지? 우와 닭이 다리지. 따란. 소스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도 한번. 예. 나는 근데 한 마리라고 해서 너무 클까봐 걱정했는데 되게 작다. 근데 이런 작은 닭이 맛있는 거라 했는데. 매콤 짭짤. 소스에 찍어 먹어서 이 매운 게 소스에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달달 매콤 짭짤하다. 애들은 이 맛을 더 좋아하겠다. 달달하다고해서 엄마한테 많이 달달했죠? 근데 매콤한 맛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. 처음에는 왜 이렇게 탔나 싶었거든? 근데 꼭 숯불에 구운 것처럼 불 냄새가 나. 한 마리로 안 되겠는데?
인당 최소 두 마리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정도면은? 자, 이렇게 소스를 듬뿍 찍어가지고 짜란. 자기 작지만 쫄깃쫄깃 씹는 맛이 있네. 그만큼 소스를 더 찍어 먹어야 되겠다. 오히려 내 거는 매콤하고 달달한 이런 맛이 다 있는데 엄마는 그냥 매운맛밖에 없어서 맛이 좀 단조로워. 그래도 엄마는 담백해 좋아. 이 달콤한 맛이 훨씬 맛있는데? 너무 말랐어. 맛있긴 한데 여기 닭들이야. 좀 가슴이 아프기는 한데 쫄깃쫄깃 맛있는데 너무 운동을 많이 했나봐 얘들이. 발라 먹을게요. 조그만 뼈에 붙어있는 살을 먹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조금 아쉽기도 해. 살이 너무 적어서. 월라분 아이암냐 특질방안 따비뜻답 에나. 살은 없어도 이게 뜯어먹는 재미가 있고. 어, 닭다리. 어, 바싹 마른 닭다리. 어설픈 표정을 하면서 먹는 게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? 말랐다 말랐다 그러면서 부득부득 살찐 닭보다 고소해. 씹는 맛. 여기 또 닭이 크면 살이 퍽퍽하다. 여기 너무 적어가지고 닭가슴살이 오라. 다다 아이암냐 추만이니. 다다주가 크루스 방아니 다다 아이암.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. 반대쪽 다리도 너무 말랐어. 물론 고르띠 올라라가. 도착했다. 다시 뜯어보자. 맛있다. 입맛 없다. 한 입 먹는 순간 바로 입맛이 생겨. 새로 또 뜯어볼까요? 이 친구는 다이어트를 조금만 한 친구였으면 좋겠네. 짠. 닭잉이니 그녀 방아. 얘는 아까 애보다 조금 더 푸짐한 것 같아. 살짝 다이어트 덜 했어 얘가. 약간 운동을 덜한 친구. 게으른 친구 살짝. 몸무게 한 100g 정도면 되나? 아, 분명히 방금 입맛 없다고 그랬는데. 다피깔러 양푸다스 많이 쓰니? 아띠다 피사띠다 애낙간? 나올 때 입맛 없다고 그래놓고 식당에만 딱 왔다 그러면. 근데 엄마 입이 잘못된 건가? 왜? 네? 먹는 것마다 다 맛있지? 나도 여기서 인도네시아 음식 먹어볼 때마다 맨날 맛있다 맛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맛 없으면 맛 없다고 말하라고. 그런데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는 걸 어떡해요? 진짜 맛있어. 점심 때 또 엄마가 닭을 이렇게 또 어지게 뜯어먹이는 또 간만이네. 닭은 보통 저녁 시간에 야참으로 많이 뜯는데 치임에. 응. 근데 밥반찬으로도 손색이 없어. 얘 소스가 완전 밥반찬이야. 이야 닭이 안빠한. 짠 짜잔. 내가 좀 그때는 하지 먹어도 아직 절반밖에 안 찬 것 같은데 왜? 닭이 안양 뜨라킬. 이야 10마리도 가능할 것 같아. 이 닭이 되게 조그맣고 살도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뜯어먹는 맛이 있었어. 아 히르냐 아쿠비타쯔바 마카나 차스 룸버 아얌 달리와. 오늘도 잘 먹었다. 하리니즈가 에나빵 따부스뻥은 이제 길을 한번 떠나볼까? 고고.
깔라브이트 비디아르기 쌈바이트 심이야. 안녕 안녕. 하리 인야리였다. 하리하리 하리 치성 뿅. 먹었으니까